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포스모 신소재 KMW 만도입니다. 첫 번째 종목 포스모 신소재입니다. 2차전지 양극재와 적정 세라믹 콘덴스용 이형 필름 등이 주력 제품인 IT 소재 전문업체인데요. 전기차와 ESS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 배터리 소재인 하이니켈계 NCM 양극화 물질 관련 설비를 증설 중에 있는데 이런 구간이 이 4분기 삼성 SDI의 ESS 공급 NCM 양극화 물질이 월 850만 톤에서 900만 톤으로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양극화 물질 관련 설비 증설에 따른 내년 매출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죠. LG에너지솔루션의 NCM 양극화 물질도 월 150톤 정도 공급되고 있는 중으로 내년 매출 상승에 대한 성장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KMW입니다. 브라이즌 대규모 5G 장비 수주 이후 최근 3개월간 호재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달 다수의 호재가 출연하면서 내년도 그 호재가 이어질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3.7GHz 대역 280MHz 주파수 경매가 종료된 이후 이 브라이즌과 AT&T로부터 5G 장비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매한 기존의 3.5GHz 대역에 대한 장비 주문 그리고 그에 따른 매출이 연내에 이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국내 5G 순증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5G 전략폰도 다수 등장하면서 국내 5G 투자도 다시 증가할 전망에 나서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만도입니다. 최근 국내 그리고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가동률 상승이 돋보이고 있으면서요. 지난해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기존 ADAS 수요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 성장세도 지속 중에 있고요. 고객사 다변화에 기반한 물량 증가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의 초입 구간에 도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북미 전기차 업체 물량 증가와 공급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한 주요 OEM 및 EV 스타트업 업체를 향한 EV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를 압도하는 매도 우위의 시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탄절 연휴에 다음 주는 3거래일만 장이 열리는지라 적극적인 매수세 유입이 어려운 구간으로 매매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수익을 내기 위한 매매보다는 내년을 준비하는 방어적 매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